조대경 남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요? KBS 방송국에 한번 왔어요. 예, 우리요. 아이고, 뭐 하고 계세요? 마늘 종자입니다. 아, 이게 종자예요? 예. 이렇게 칠해서 요거는 큰 놈 1등, 작은 놈 2등, 그래서 더 작은 건 3등 그럽니다. 이런 굵은 놈은 이렇게 좋게 갖고 다 시민들 자세라고 하여. 으따, 곡마늘이 맹물이라던만 요 동네도 마늘을 많이 키신 겹이네요. 그러나 어찌게 재미는 좀 보셨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네요. 올해 마늘로 돈 좀 버셨어요? 못 벌었습니다. 못 봤단 말이오. 못 벌고 코로나 땀새 재인이 안 와갖고 부산서 대구서 많이 온 뒤 재인이 안 와갖고 돈을 통 못 해갖고 이렇게 죽었어.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 속으로만 꽁꽁 아려. 헤헤이, 그놈의 코로나가 농산일에 가장 지장을 주네요잉. 참, 어쨌거나 요 몹쓸 놈의 전염병 언능 쪽간 내버려갖거인디. 어느에는 잘 안되고 판매가 잘 안됐어도 어느 안에는 잘 돼갖고 판매도 잘 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로 농사 짓나 봐요. 네, 그런 기대로 짓지. 폭포인 세상에 없는 것도 만들어가면서 이 땅을 미게 살려오신 우리 엄니들, 그거의 평상의 업이요 도리라고 여겨오신 그 인생 속으로 시방 마실 갑니다. 으따, 비가 솔찬히 왔는데 그래도 어디 물찬 데 없이 나락들이 다행히 썽썽하네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 뭐하고 계세요? 아, 고추밭에 비를 주고 있어요. 비로 기가 없으니까 요거 시물지게는 비료를 줬는데 오래된 게 빨아먹고 그거 없으니까 비를 또 빨아먹으라고. 애기 밥 주는 거랑 똑같네요. 아, 할아버지가. 아, 뒤에 어르신이에요? 응.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응?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니 일하는 거 구경하러 나오셨나 봐요. 이 손자근이었던 거 우리 바다까지. 밭 농사 말고 바다농도 하세요? 예. 네. 고기 잡지. 근데 오늘 바람 안 불었으면 고기 잡으러 갔던디. 바람이 불어서 못 갔다. 날은 덥고 기력도 무장 쇠하고 자석들 알라 걱정했던 게 인자는 요라고 시원을 찌게만 재가서 나와서 버신답니다. 그 통발은 뭐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을 잡는 거. 문을 옷을 문을 잡어.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은 몇 살 때부터 이렇게 바닷일 하셨어요? 이것은 한참 한 2가 2년밖에 안 됐어. 내가 젊어서 여기 와서 돈 벌고 지금 제가 해가지고 집에서 산 지가 한 40년 된다. 40년 못 됐구만. 한 20년 오르면 됐고 집에 가서 산 지가. 그 외국으로 많이 살아. 여기서 사우디 아라비아 가서도 한 7년인가 살았고 일본 가서도 많이 살았고. 고생은 했어도 고덕의 자석들 잘 키워서 다 여우셨답니다. 참 내어간의 의지가지로 한 세상 잘 헤쳐나왔구나 싶으시다니. 이제 일 다 해줄게. 갑시다. 올라가. 이제 들어가시게요. 이제 그거 좀 뭐 국물 하나 빼고. 평소 같았으면 안한팎으로 바쁠 거인디 자빠진 짐에 쉬어간다고 장마통에
잠시 일손을 놓기로 하셨답니다. 그나 신자 알면은 요즘 걱정이 많으시단디요. 영감님이 양편이 없으셔갖고 자시는 것도 시원찮고 을하신답니다. 이제 젊어서 돈 벌려고 고생을 해갖고 지금은 나가 많이 챙겨준 편이지. 아니야 뭐 이제 싸우면 뭐다구요. 한나가 참고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한나가 참고 그러니라고 살아야지. 누가 참으셔요? 나가 참지. 꼴에 남자가 참가. 넘넘으로 만났지만은 평상을 뜻 맞춰서 살다 본 게 내우간만은 동무가 없더랍니다. 인자는 고 힘으로 사신다네요. 어르신 그래도 이러고 챙겨주는 건 할머니밖에 없네요. 대답이네 이거. 열렁겁다. 열로 와갖고 하도 뭐래 무득도 간성결이라 표를 못하니까. 나 죽을 때까지 잘하고 살아. 에이? 욕하지 말고. 두 분은 몇 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으셔요? 그거야 이제 마음대로 못한게 백세다고 백살까지 살으면 나는 어쩌라고 고상 지지려야 돼. 100살까지 살고 싶으셔요? 뭐 나 90살까지 살고 싶어. 오면 한잔하네. 나 죽었다. 나이 들어갈수록 내우간이 제일이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더 애껴가면서 살으세요. 주민 안녕하세요. 예, 예요. 강성국에서 왔어요. 뭐 심고 계셔요? 예. 뭐 심어 놓으시는 건데? 녹두. 녹두요. 나고 있잖아요. 아, 예, 예. 이게 녹두예요? 예. 근데 제대로 안 났네요. 잔뜩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기는 들깨. 또 더 좋고 가서는 또 참깨. 또 더 가서는 콩. 우리 할머니가 욕심이 많으신가 봐. 그런가 봐요. 욕심이 없으면 내가 버리면 편히 살건디. 욕심 때문에. 그리고 버리고 싶어도 이 길가에 도로가에라 아마 저 밭이 왜 저래갖고 그냥 그럴까 봐서 신경 쓰거든요. 우리 영님 할매는 영감님이 일찍이 가셔불고 자석들도 타간에 가 있었는데 그 적적함을 요 일로 달래고 살으신다네. 우리 딸이 샀어 이 땅을 광주 산 뒤 이 땅을 이거 사놓고 좋아서 아주 재밌으라고 했었는데 무크기도 그렇고 나는 힘들어서 그러니까 딸은 미안해가지고 그대로 놔두라래요. 그런데 오래만 해보고 놔둘게 그러고 있어요. 세월 따라 오만 것이 다 바뀌지만은 평상 일 따라 사는 것은 그대로라 그냥 타고난 팔짱 같다 하신다니요. 젊어지면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학생들 골든벨 나오고 그러면 아주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온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떳떳하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하는 것 보면은 예쁘고 얼마나 좋아요. 예, 부르지. 세월 따라 나이 먹는 거 이사 술린디 그래도 마음은 청춘 그대로라 요 몸뚱아리 사과하는 거이 살짝 속상하시답니다. 할머니 왜요? 드시라고. 아, 저 주실라고? 아니 뭐 오늘 제가 일 도와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순자 같은 손님인데 우리 방에까지 들어선 게 손님이잖아. 이건 시원하고 이건 안 시원하고 골라 잡아 드셔. 오늘 일 다 끝나셨는데 뭐 하세요 이제?
뭐 이제 뭐 오후 오면은 폐도 뛰고 스마트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문자 받기도 하고 그러지 뭐. 와마 우리 영님 알면은 참말로 신식으로 사시네요. 딴 양반들은 피곤하다. 눈이 안 비어서라도 이런 거 못 오시던디. 막내딸이 나 이 나이에 이거 가지고 나가 나 뭐냐 쓰던 걸 좋지 이거는 새로 나가 한번 배우려면 힘들고 안 하란다고 마다 했더니 우리 엄마는 할 수 있다고 사주 우리 엄마는 할 수 있다고 사진 한번 찍어 드린다고. 아 저 우리 손자. 아 저 찍어주는 거예요? 예. 날 봐요. 예 예쁘게 나왔네. 한번 보여주세요. 여 보세요 아이 예뻐라. 아유 저보다 더 낫네. 뭘? 우리 할머니가 방송국 취재 가셔야겠네요. 그럴까? 그럼 바꿀까? 제가 오늘 이제 내일부터 밤매야겠네. 어 내일 밤 매고 나 이거 가지고 다닐까? 마을마다. 그러면 좋겠다. 글쓰러만 있으면 다 안 매고. 다 늙어갖고 요거 뭐 드는 거이냐 싶다가도 영님 알매 속에 뭔 애기가 들어간건가 어쨌는가 요거 드는 맛이 애복 쏠쏠하시다네요. 나이 좀 적으면은 10년만 젊었으면 좋겠어. 더도 예. 더도 말고 더 이거 더 즐기고 살게. 이 좋은 신상 우리 영님 알매 앞날에 배우는 기쁨이 항시 그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니 날 더운데 왜 여기 나와 계셔요? 아 이제 오늘은 그래도 구름이 끼고 그렇게 덥긴 안 하네. 뒤에 있는 묘는 어느 분이시래요? 이제 위에는 아버지 어머니 합장이고 이제 여기는 우리 집사람 이제 말하자면 배우자 며시고 얘들이 남효철이까지 해놓는다고 이거 하겠네. 아, 두 분 다 가묘 써놓은 거예요? 아니요 여기는 이번 실묘고 집사람 실묘 여기 꽃나무도 심어놨는데 묻히면 안 된 게 정리해서 빌집이로 휘방 해놨네. 요 나무를 덮어가니까 요것을 요렇게 비닌다 그 말이지. 아이고 참 보냐가신 마나님 곁에 가묘까지 써놓으시고 벌초가장 정성으로 오신 것을 본 게 살아생전 부부금실이 짐작이 가네요. 저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고 친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부모님들부터 저 사랑해 하고 그래놔서 더 정이 기쁘고 있이 이제 나는 술을 못 먹었지만 아버지는 아주 예주해서 그런데 술을 먹으면 더 귀여운 말을 하고 술 먹고 뭐 거서 술 지정을 안 하고 그렇게 더 화목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 재밌게 사셨네요. 이제 가화만사성이라고. 우리 집안이 화목한 집안이었네. 화목했던 그 식구들이 인자 여가 모다 누워지겠은 게 병렬 안에도 벌초 핑계로 자꾸 오게 되신답니다. 많이 보고자프신 거이죠. 속으로 많이 울었지. 이제 또 자식들이 서로 위로하고 그런 게 이제 그 그렇게 되든가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지. 꿈속에도 많이 말하자면 같이 앉았던 추억이랄까 꿈속에 많이 나타나네. 결혼하고 항상 안 떨어지고 같이 이제 일을 해 나와서 요새 같으면 생각이 더 나지 안시다. 여기 보여줄 거 있네. 일기장이 많이 있었는데 집수리 하면서 해볼 거 이거 말하자면 20세부터 그 옛날에는
이런 백로지에다가 일기를 썼어. 언니. 너 특별히 문학적으로 한 것은 없고 밝은 세계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는 새벽부터 아내의 시름소리가 고요한 방안 공기를 뒤흔들린다. 집사람이 산후 징조가 아주 난산이 돼서 신음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시간이 가니까 순산을 했어.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아들이 울음소리를 못 내고 있어가지고 걱정을 했더만 다행히 한 5시간 후에서 이제 울음소리가 터졌네. 그런 내용에서 내가 안 잊어버리고 그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안 써놨으면 모를 거인데 써놔서 이제 저 우리 집사람도 고생을 했고 고생을 했지만은 자손들을 이렇게 많이 여고 잘 키워줘서 고맙고 그런 생각을 하네. 지인 병칠에도 만만은 말도 못하게 좋은 마나님이셨답니다. 좋은 세상 못 비고 보내본 거이 한년 미안하시다네요. 얘들 낳아서 모두 어렵게 낳아가지고 잘 키워서 다 저조금 먹고 살게 만들어 놓고 또 어려운 살림도 잘 해가지고 해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살아야 될 거인데 가본 게 참 아쉽고 나로서는 또 참 죄를 지은 것 같고 극락세계에 잘 안민하고 있을 것이. 우리 병렬 아내도 마나님 걱정 안 하시게 건강 잘 챙기면서 살으세요. 이. 이 땅에 업재서 평상을 바치고도 좋은 날이 더 많았더라는 우리 엄니들, 당신들한테 좋게 굳더라도 너한테는 좋게 좋게 살아오셨더랍니다. 말보다는 몸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어르신들 곁에서 잘 사는 법을 배웁니다.